WBC에서의 한국 야구의 모습. 이건 화낼 일이 아니라 인기 없는 스포츠가 걸어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야구 보러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라는 식의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황금기 때 쌓아올린 명성과 여자 치어리더들 덕분에 어느 정도 인기가 유지될 겁니다.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우수한 성적입니다. 한국 야구의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재 확보를 위해 야구부를 가진 학교가 늘렸습니다만 저와 같은 비야구인들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신인은 누가 있나요? 옆 나라 일본이 야구부가 많다고 해도 프로가 되는 건 극소수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은 야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본에서 야구는 아시다시피 국기입니다. 즉, 다른 건 몰라도 야구만큼은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랑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게 됩니다. 열심히 한쪽은 설령 지더라도 젖잘사로 인정받아서 나중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한국은 과거의 영광만 기억하며 자국의 선수를 육성하기보단 가장 중요한 투수는 외국인 및 검증된 사람만 쓰고 있으니 진심으로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국기를 갖춘 일본에게 참패를 당한 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3연속 국제대회 탈락은 곧 인기의 하락을 가져올 겁니다. 관객이 스포츠를 보는 이유는 응원하는 팀, 국가가 이기는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정신 승리도 한두 번 해야지. 실력은 없으면서 돈만 받는 방구석 여포한 주제에 허세나 부리고거기에 지는 모습만 보여주기에 인기가 점점 없어지고 결국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서 점점 시장 자체가 작아질 겁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e스포츠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큰 논란 없이 은퇴한다면 최고로 기록될 페이커. 전성기 시절보다는 확실히 기량은 떨어졌지만 작년 세계대회 준우승을 했으며 지금은 리그에서 딱 1패밖에 하지 않는 단독 1위 팀의 리더입니다. 베테랑이 신인을 잘 이끌어주고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니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올 세계대회에서 한국인 혹은 한국팀이 언제나 우승 후보이니 인기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팬들이 없으면 단순히 어른들의 진지한 공놀이 혹은 심각한 게임 중독일 뿐입니다. 팬들은 이기는 걸 보려고 지갑을 여는 거지. 이전보다 더 퇴화한 모습, 나태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게 아닙니다. 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한국 야구는 점점 작아져 아마추어만 하는 구기 종목으로 전락할 겁니다. 오늘은 WBC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